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써요. 다음은 우리 지구의 어떤 지역에서? 지금 북반구, 남반구로 얘기 안 했어. 지구의 어떤 지역에서 1년 12달 동안에 월을 줘요. 그래서 1월달, 6월달, 12월달 이렇게 줍니다. 대기 중에 CO2의 농도 변화를 봤더니 CO2의 농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 지역은 6월달에 CO2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름이 겨울보다 CO2의 농도가 높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CO2 농도는 무조건 요거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이 없이, 야, 남반구는 뭐 겨울에 난방 많이 안 하고 남반구는 여름에 난방 많이 하겠냐? 아니야, 남반구도 남반구에 겨울에 난방 많이 해요. 그리고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반구에서 뭐 겨울에 나무가 잘 자라? 그럴 리가 없잖아. 남반구 겨울에 식물의 광합성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북반구든 남반구든 1년 12달 동안에 CO2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건 무조건 그 지역의 계절이 뭐가 돼? 겨울이 되는 것이야. 아이고, 근데 이 지역은 봤더니 6, 7월 요때 겨울이야? 근데 우리 북반구면 이때가 여름이어야 되잖아. 근데 6, 7월 달이 겨울이라는 얘기는, 아하, 이건 북반구에서 관측한 게 아니구나. 어디서 관측한 거야? 남반구에서 관측한 거구나. 우리 지난번에 기후변화의 원인할 때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라는 얘기는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지구온난화는 여기서 끝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정작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거는 이것도 그렇지만은 다음 페이지에 지구온난화의 연쇄작용 내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거는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따뜻해졌다 치자. 그럼 얘가 이제 우리 지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가 되게 많거든. 많은데 거기 밑에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다한 번씩은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들어보면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지구온난화하고 관련된 것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요걸 공부할 때도 일단 교재 보지 마. 교재 보지 말고 선생님 칠판에 설명 들어봐. 설명 듣고 나중에 교재 정리하고 집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 칠판에 정리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나오면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봅시다. 두 덩어리. 한 덩어리는 뭐냐면은 지구가 따뜻해져. 그럼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집니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요. 또 하나.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겠네. 근데 극지방에 있는 빙하 중에서도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 말고 육지에 있는 대륙 빙하가 녹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봅시다. 두 번째. 기체 있잖아. 기체는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지. 콜라 얘기 많이 했잖아.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요. 아유, 근데 해수의 온도가 올라갔네. 그럼 기체가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겠지. 그럼 여기도 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나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지구 대기 중에 CO2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걸 좀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된 건 식물의 광합성이야. 그리고 일부는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바다가 CO2를 어느 정도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 아,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CO2를 녹일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그럼 대기 중에 CO2 바닷물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그 오히려 콜라에 김 빠지듯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마저 대기 중으로 자꾸 빠져나와 버린다고. 그럼 대기 중에 있는 CO2는 녹아 들어가지 않는데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네. 그러면 갈수록 대기 중에 CO2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냐? 증가하게 돼요. 그럼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 더 커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요, 지구온난화 같이 지구에 뭔가 기후가 안 좋은 쪽으로 변화 일어나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봐봐, 화석연료 사용이 원인이 돼서 지구가 따뜻해졌지.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기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보고 있어. 그럼 기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런 과정이 거치면은 결과가 뭐야? 기온이 올라가요. 그럼 기온이 올라가면 또 지구온난화 진행이 되네. 그럼 지구온난화 진행이 되면 또 기온이 올라가네. 그럼 또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온난화 진행이 되네. 또 지구온난화 진행되면 기온이 올라가네. 그 한번 기온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요, 계속 올라가 버려요, 기온이. 그럼 언젠가는 우리 지구가 정말 우리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땅으로 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 전에 이거 멈춰야 되는데. 근데 요새 심심찮게 나오는 게 기후학자들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할수 있는 타임 리미트가 끝났대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대요. 그냥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살지 못한 땅이 되겠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지구 걱정은 우리 지구 걱정은 11월 19일 오후 4시 20분 이후에 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전에는 그냥 요거 나오면 맞추기라도 하세요. 지구 걱정 그때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요것만 좀 맞추세요. 그다음 세 번째.